안녕하세요. 전기창 김입니다. 오늘은 베네치아에서 칼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무형문화로 등장한 기타의 발굴이 이탈리아 관광객들에게 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춤의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연 시작 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만 지금은 조금밖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순간입니다. 공연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봉남과 예리의 정신 단계는 상해 팔뚝 소리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이곳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왔습니다. 운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칼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의 중심지 대한민국 안동. 이제 우리 안동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위상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해 철행의 한판 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지만 몸짓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탈탈춤 이제 세계인이 만족하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